아, 걔. 그래. 막 덥다고 계속 막 벗으려고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집을 데리고 온다든지. 완전 노골적인데. 너무 티나나? 티나면 약간 꼴뱅이실 수도 맞아, 맞아. 있겠다. 너무 구체적인데, 이거? 경험담인데, 이거? 이건 경험담. 너무 경험담. 이걸로 꼬셨습니다. 약간 남녀가의 선이 있다면은 그 선을 넣을 듯 말 듯 하는 거? 남아? 나는 그걸 생각해. 넣을 듯 말할 듯 하면서 티나게 약간 하는? 나는 내가 생각하는 여지는 그 사람이 내가 얘를 좋아한다는 걸 몰라요. 아이가 날 좋아하나? 마나? 라는 걸 밀당같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거. 딱 그 선이 여우짓인 것 같아. 네가 여자야. 너가 누구를 괜찮게 생각해. 너가 얘 어때 하면은 내가 얘를 좀 좋아하거나 아니면은 여우짓이 하려면은 아 걔? 그래. 나 맞아. 뭐 이런 거. 내가 예전에 여행 갔었을 때 운동을 좀 열심히 한 형이 있었어. 어떤 여자애들과 같이 술을 먹게 됐는데 그 형이 자꾸 막 자기 수영하고 싶다고 막 덥다고 계속 막 벗으려고 하고. 나잖아 이 아니 얼마나 자기를 어필하고 싶었으면. 아니 이것도 여우짓입니다. 이게 여우짓입니까? 이거는 댓글로 달아주세요 여자들이.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마주고 보게 되면은 너 여기 뭐 묻었다 하면서 와, 너 피부 진짜 좋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막 눈 예쁘다 렌즈 뭐 써? 막 이런 거 맞아 맞아 그러면서 렌즈 안 써? 눈 색깔 왜 이렇게 예뻐?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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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혈이야? 그거 그게 진짜 여우짓이다. 핸드크림인데 저 마사지 자격증 있어요. 핸드크림 하면서 약간 이렇게 손 잡는 거지 스킨십 하는 아 손을 잡는다 그런 여우짓이 있고 요리 배틀 요리 배틀? 약간 너 요리 잘해? 나 요리 잘하는데 우리 집에 나중에 요리 대결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해준 요리 먹을래? 이런 식으로 이제 집을 데리고 온다든지 나 아니에요 집을 데리고 온다든지 약간 그런 말을 하더라고 친구가 집으로? 완전 노골적인데 너무 티나나? 이성한테 매력 어필하는 방법 중에 목소리가 있잖아 썸을 타고 있다 싶으면은 나 일구신데 모니콜 해주라 해가지고 전화를 받을 때 톤을 한 두 톤 내려 여보세요? 일어났어? 일부러 하는데 티나면 약간 꼴뵈기 싫을 수도 맞아, 맞아. 있겠다. 꼴뵈기 싫죠?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네. 길 걷다가 여사친 옆에 걷고 있어 같이 그래서 이제 뒤에서 보통 차 오는 소리가 들리잖아. 그러면 이제 옆으로 살짝 이렇게 옷깃을 이렇게 잡아당기면서 이런 식으로 딱 친친대는 자동차 얘기하니까 생각나는 건데 뭐 옆에 친구가 탔으면은 운전하다가 급브레이크 밟으면 딱 이렇게 해주면 아하. 이거는 되게 좋아하는 설렘 포인트라고 하더라고. 그치 그거 난 남자가 해도 설레더라. 아 진짜? 괜히 어디 OT나 요즘 대학생들 MT 막 이런 데 가면은 갑자기 술 마시다가 단둘이 있고 싶어가지고 산책 갈래? 아니면 뭐 초코에만 사올래? 이런 거 하면은 이제 그 다음날에 소문 다 나잖아. 둘이 뭐야? 그냥 둘이 사겨? 맞아. 둘이 막 손잡고 있었다는데? 절대 신입생들은 같이 선배 따라가면 안 돼요. 산책은 강아지랑만 하세요. 회식 자리에서 물 같은 거를 따라줄 때 내가 마음에 드는 여자한테만 계속 물을 따라주는 거야. 근데 티가 나지 않게 한 번씩은 다른 사람 꼭 따라주는데 내가 좋아하는 여자한테는 횟수가 더 많아지는 거지. 그렇게 약간 흘리는 거? 나 이런 거 비슷한 거 하나 있어. 뭐? 술자리 여럿이서 이야기를 하잖아. 내가 얘가 관심이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술잔이나 물잔 비웠거나 흘렸어. 그럼 휴지 딱 떼가지고 무심하게 주는 거야. 나는 너를 안 보고 있지만 너에게 관심이 쏠려 있다. 이런 거를 좀 어필하는 거지. 해본 적 있다 솔직히. 네, 이건 좀 잘 통하더라. 맞아 맞아. 내가 물컵이 필요해. 근데 너 옆에 오른쪽에 있어. 근데 야 저 물컵 좀 갖다 줘.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걸 이렇게 가져가서 근데 여기 향수가 뿌려져 있어요. 향수를 이게 흘린다 포인트네. 이거지. 향수를 흘린다 이거지. 갑자기 핸드폰 꺼내가지고 그냥 셀카를 같이 찍자는 그래가지고 이제 딱 찍으면은 어제 셀카 찍은 거 보내줘 해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다음날 이제 보내주는 거지. 그러면서 대화를 이어갈 수도 있는 거고. 이제 지갑을 들고 다니잖아. 어디 이제 움직이거나 다른 데를 이동할 때 스리슬쩍 맡겨놓는 거지. 아 이거 지갑 좀 너가 챙겨줘. 가방 안에다 넣어. 집에 갈 때 지갑 안 찾아. 다음날 찾아. 일부러? 그리고 와, 메시지로 아 맞다 내 지갑 그걸 가지고 한 번 더 약속을 잡을 수 있는 거지. 여자애 여기서 헤어질 때 야 너 지갑 가져가 이러면 큰일 나는 거네. 그러면 이제 좀 그런 건데 여자도 일부러 모른 척 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어. 마음에 들어서 술 배틀. 아 술 배틀은 무조건이지. 너 더 먹을 수 있어? 아 무리하지 마 먹지 마 먹지 마 하면 얘가 이제 자존심 상해가지고 뭐래 나 잘 먹어 너보다 이렇게 한다? 그래?
그럼 스배틀 할래? 내 길을 걸어가지고 너 내일 아침 몇 교시야? 1교시야? 그럼 내일 학교 먼저 온 사람이 이기는 걸로 하고 밥 사주기 내기 하자 이런 걸로 넘어가. 형 너무 구체적인데 이거? 야, 경험담인데 이거? 이건 경험담이야. 너무 경험담. 이걸로 꼬셨습니다. 여우짓은 여우짓대로 약간 츤데레 느낌이 나야지 티가 나면 안 돼. 억지로 어디 인터넷이나 유튜브에서 배워가지고 하는 애들 있단 말이야. 남친충. 어, 흔히 막 남친충 따라하는 애들 있잖아. 그게 티가 나면 안 돼. 괜히 막 머리 쓰다듬고. 맞아. 아이고 그랬어요. 그치. 하면서 어디 막 존댓말 붙이면서 그런 애들. 네. 내 친구 중에 미련 곰탱이가 있으면 안 돼. 옆에 내가 마음에 드는 애가 매운 거 좋아해 하는데, 아, 나 매운 거 진짜 좋아하지 이러는데 옆에 내 친구가 어 영도야 너 매운 거 못 먹잖아 이러면 그냥 레알 갚은 싸 이러면 그냥 끝나는 거지. 근데 걔가 곰탱이가 진짜 아닐 수도 있어. 아~ 한 주 더 앞을 본 여울 수도 있어. 구미호다? 어 구미호야? 어 구미호 진짜 구미호지. 칼에 쏙 빼먹었어.